저는 매일 한자를 15개씩 외우지. 네. 그럼 2주일 동안 외우면 2주는 14일이지. 네. 거기 15 해봐. 오키. 70, 14, 210. 되겠지. 어딨어? 어딨어?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쪽 뒤집으면 51 곱하기 12가 되겠지? 네. 610이 나왔나? 나와요. 편리하군. 그 다음 여기 25가 25 있지? 네. 집중해 주세요. 고객님. 28이니까 14 곱하기 2지? 네. 25 곱하기 2는 50이지? 네. 14 곱하기 5는? 14 곱하기 5는 얼마야? 5, 4, 20. 오히려는 70 나왔나? 근데 여기 0이 있으니까 700이 되겠지? 네. 아시겠습니까, 고객님? 네.